만나면 좋은 친구 MBC. 소통의 보수는요, 함께 나누는 행복한 삶을 이루고 계신 세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제가 이 프로그램을 오래 하다 보니까 반성쟁이까지는 아닌데 얼굴을 보면 좀 느낌이 오거든요. 보통 보면 이제 밝은 분들이 있고, 근데 밝은데 또 얼굴이 맑은 분들이 있습니다. 세 분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좀 맑아 보여서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가 좀 짐작이 가긴 하거든요. 아니, 쑥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좋은 일 하시는 거니까. 자, 각자 자기소개 짧게 한마디씩 부탁드릴까요? 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정경자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다회헌혈자고요. 예, 근무하는 곳은 한국남부발전 남재주 삐뚤임본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성협입니다. 스플리스 봉사단의 송인호입니다. 제가 세 분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일단 우리 정경자 선생은 대장님이세요. 봉사 대장으로 이름을 알리고 계시고, 봉사 시간이 15,000시간이 지금 넘어가신다고요. 아, 부끄럽습니다. 아니,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15,000시간이 넘으면은 600일이 넘는 시간을 갖다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진성엽 선생님은 그냥 간단히 저는 헌혈 많이 했으니 다회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헌혈을 700회 이상 하셨답니다. 계산해보니까 한 달에 한 번만 한다고 치면 58년 동안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헌혈을. 물론 이제 그 뭐 다른 중간에 뭐 더 하실 수도 있는 거긴 하지만. 네. 와, 그리고 우리 저기 반장님, 반장님께서는 쑥스럽습니다. 예, 여러 가지 그 봉사활동 하신다고 했는데 40년 이상 예. 하셨다고 얘기를 들어서, 아니 제가 저 세 분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아니 왜들 그렇게 사셨어요 도대체? 누가 그렇게 시켜서 하신 겁니까? 스스로 안 그죠? 뭐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요. 좋아서 그냥? 그렇죠. 예. 다 좋아서 그냥 하신 겁니까? 시켜서 하면 절대 못하죠.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 아, 그냥 편하자고 한 겁니다. 항상 그 첫 시작이 궁금한 거잖아요. 네네. 나는 왜 헌혈을 갖다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을까? 저희 그 초등학교 동창생이 제주에서 이제 고등학교 때 헌혈을 하고 그 지금 백혈병 일종인 재생불량성 악성 빈혈이라는 병명을 알게 됐어요. 아, 친구분이요? 예. 그 70년대 당시만 해도 이제 요즘처럼 헌혈 인구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 우리 동창들이 이제 제주에서 헌혈 증서 모아주기 운동을 했었거든요. 어, 예, 예. 그래서 그 계기가 돼서 참 하긴 했는데 좀 그것도 좀 의문스럽거든요. 저 자신은 원래 병명이 있었던 건지 그 당시만 얘기만 들려도 그 헌혈을 하고 난 다음에 옮겼다는 얘기도 들리고 뭐 그런 얘기도 들리니까 지금 잘못된 사실들이 네, 좀 있었죠. 많았죠. 예. 그러다가 이제 제가 졸업하고 82년도에 제주 왔는데 와서 근무하는데 지금 이 근방입니다. 요 옆에 요 동문타리에 헌혈 예. 버스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아, 예. 요 바로 요 자리입니다. 요 대. 네네. 그래서 이제 버스에 올라갔죠. 헌혈을 올라간 게 아니고 그 자세한 내막을 알리고 갔더니 마침 그 간호사가 예. 그 체혈했던 간호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세한 내역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헌혈을 올라가지 않았지만 거기서 다시 헌혈을 하고 내려왔고 그 다음부터 아 꾸준히 헌혈해야겠다는 마음을 제가 먹었죠. 예. 그래서 시작한 게 오늘 현재입니다. 아니 헌혈 양으로 따지면 엄청나겠는데요? 쉽게 계산하면 400리터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첫 시간은요, 그 제가 30대 중반에 좀 약간 그 인생에 약간 그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전환점이요? 네네. 어느 날 두통이 한 일주일 이상이 와가지고 집에서 그 두통약을 먹어도 그게 호전이 안 됐어요. 그래서 병원을 늦게 갔더니 우울증 진단을 받았거든요. 네, 우울증 진단을 받아가지고
오, 저 자신이 그게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혼자 울고 뭐 바닷가 이런 데 다니면서 헤매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 저희 모교 총동창회에서 운영하는 그 봉사단을 그때 네, 시작을 막 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그래 내가 이제 뭔가를 예전부터 그거에 대한 그 약간의 그 어렸을 때 약간 로망이겠죠. 남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한다라는 거. 네. 그런 게 있었어가지고 아 그래 뭔가 한번 다시 다른 걸 한번 시작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라면 내 자신이 너무 뿌듯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아... 뭔가 이 세상에 나의 역할이 있다라는 게 다른 역할이 엄마 말고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뿌듯할 것 같아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그 봉사활동을 하면서 제가 정말 세상의 다른 면도 많이 봐왔지만 그 어떤 무엇으로 치유를 할 수 없는 그 예, 제가 많이 치유를 받았고 그 저희 담당 그 주치의 선생님이 깜짝 놀랄 정도로 제가 그 유아기 때 그 물에서 놀다가 그 두 번씩이나 죽을 뻔했었어요. 아이고. 두 번씩이나 다른 사람이 나를 이제 건져줘가지고 이제 살아났었는데. 세 명의 은인들이 있었구나. 네, 그래서 근데 그 일을 잊고 나서 이제 그 제가 죽을 뻔했던 장소에서 학생 두 명을 똑같이 건져낸 거예요. 그냥 두 명을 살린 거예요. 근데 딱 그렇게 있으니까 내가 이 장소에서 자꾸 이제 시신을 또 떠오를 게 아닌가라는 그런 그 강박관념 형식으로 잡히다가 이제 우연하게 적십자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봉사활동이라 합치고 이제 했는데 봉사활동에서 뿌듯한 것보다 나는 이제 그때 마음이 조금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봉사활동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나는 이제 하고 나면 그 응어리 여기 가슴 한 구석에 맺혀 있었던 것이 해소가 돼가지고 그런 일들을 쭉 하다 보니까 이제 내 마음이 편하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 봉사하시는 분들은요 그걸 끊지를 못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행복한 마음을 갖다가 잊을 수가 없어서 우리 헌혈 얘기 좀 해볼까요? 그 사실 헌혈 제가 알기로는 주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할 수 있는 주기가 헌혈할 수 있는 종류가 방법이 세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혈이라고 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빨간 피 두 달에 한 번, 8주입니다. 두 달에서 이제 8주로 바뀌어서 1년에 다섯 번 횟수는 제한되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성분 헌혈이라고 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혈장 성분 헌혈하고 혈소판 성분 헌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2주마다 그 아까 얘기한 빨간 혈액을 뽑아내서 성분 체액기를 돌려서 그 혈장이나 혈소판만 분리를 하고 나머지 혈액은 다시 몸속으로 다 보내주는 그러니까 일반 전혈은 시간이 한 5분이면 끝나는데 이거는 1시간 40분에서 1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는 전혈 제주에도 이제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전혈 그때 그거밖에 없었어요. 전혈 체액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97년도인가 생각나는데 그때부터 이제 성분 체액기가 들어왔거든요. 제주에 제주 혈액원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성분 헌혈을 해서 1년에 사람 좋아하고 또 이제 한잔 하나 같이 하는 것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니 근데 혼혈하게 되면은 그 술도 마음도 못 마시잖아요. 그거를 하다 보니까 혈압이 갑자기 확 올라버리는 거예요. 혈압이 확 올라버려갖고 이제 한 6개월 한 거의 1년 가까이 혼혈을 못 한 적이 있어요. 가도 이제 혈압이 높으니까 안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다시 음식 관리를 한 거예요. 한 1년 동안. 헌혈을 하기 위해서 또 내 몸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매력이고 맞습니다. 이제 헌혈을 하려면 그 일단 자기 자신이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이제 내 저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거죠. 일거양득이죠. 뭐 이제 아니 근데 저희가 미리 한번 질문을 드렸었는데 출장 가서도 헌혈하셨어요? 네, 뭐 이제 헌혈 때가 되면은 이제 시기가 되면은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출장 가서도 이제 헌혈집 찾아가면서. 진짜 가서 네. 그 힘든데
거의 반 연예인이세요. 그래서 헌혈자분들이 이런 헌혈에 대한 거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면 그런 것들도 이렇게 좀 많이 설명도 해주시고 하다 보니까 헌혈자분들이 많이 오셨을 때 이제 많이 귀감이 되고 아 나도 이렇게 헌혈을 좀 많이 참여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혈액원에서 이제 헌혈봉사회를 결성했는데 그 헌혈봉사회가 93년대에서 이제 원래 30년째입니다만은 예. 결성을 했는데 그 헌혈 캠페인만 하는 거는 좀 다 단순하더라고요. 그리고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평일날 헌혈 말을 못 하고 그렇죠. 그러다가 한 5년 동안 하다가 저희가 이제 그 헌혈 봉사회에서 일반 봉사회로 넘어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네. 뭐 이제 다양하게 합니다. 뭐 소년 소녀 가장이라든지 홀로 사는 노인이라든지 뭐 다문화 가정 아니면 뭐 사회복지 시설. 우리 전경자 선생님, 우리 대장님께서도 봉사활동 범위가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다양하게 여러 군데 펼쳐져 있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네네네. 어떤 일들 주로 하세요? 지금 뭐 적십자사에서 하고 있는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아까 모든 활동이요? 거의 뭐 모든 활동에 제가 예. 예, 뭐 가장 기본적인 아까 뭐 독거어르신을 예. 찾아가서 돌보는 거라든가 뭐 밑반찬 때로는 뭐 아동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 그리고 최근에 재난 심리 관련 쪽으로 예. 예, 심리 상담 활동도 하고 있고요. 혹시 자격증도 따신 겁니까? 네네. 제가 봉사 활동하려고. 제가 적십자사에서 봉사원으로 활동하면서 예. 저 인간 전경자 많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저 우리 참 우리 반장님도요. 청소년 선도 활동을 좀 하셨다고. 네. 그럼 또 어떻게 시작하신 겁니까? 아, 그때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과거에 예. 그 중앙로에서 예. 그 학생들이 그 중년분한테 담배 예. 하나를 달라 했더니 아이고 이런 그때 당시 이제 그 중년분이 예. 아 이 녀석들 학생들이 해가지고 이제 충고를 했던가 봐요. 예.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학생들이 여기서 칼을 꺼내면서 안 주면 말지 네가 뭔데 하면서 이제 그 큰 살인 사건이 난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야 이거 우리 사회가 밝아지려면 청소년들이 이제 바로 서야 되겠다라고 예, 예. 해서 이제 그때 그 청소년 지도자협회라고 해서 이제 그때 발족을 해서 어... 청소년 이제 그 선도하는데 그러한 일을 이제 했었죠. 이제 그냥 같이 이제 눈높이만 맞춰주면 되지 않겠나. 아... 그냥 제가 무슨 뭐 애들하고 이제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일단 다가가서 예. 청소년이든 노인이든 어떠한 사람들이든 간에 내가 눈높이에서 다가가면 나를 받아줄 것이다 라는 그런 그 기대 아닌 기대. 그냥 막 훈계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훈계할 능력도 없고 예. 그럼 걔네들이 과연 가장 아쉬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보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훈계할 수 있는 제가 이제 능력을 갖추거나 예. 어떠한 그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근데 눈높이를 굉장히 잘 맞춰주셨나 봐요. 그 밤길을 배회하는 청소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가정으로 돌려보낸 사례가 4천 건이 넘으신다고. 이게 그런 것은 뭐 그냥 집에 가는 길에 이제 자기 집에 가는 애들 이제 만나서 이제 예. 돌려보낸 적도 있고 또 이제 그 근데 용기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걸 도와주고 만나서 가서 이제 같이 어디 갔다 와 해서 이제 농담하고 예, 예. 장난하고 아.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애들이 이제 문을 열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그 청소년들하고 이렇게 그 돌려보낼 때 예, 예. 불협화음은 없었거든요. 어... 내가 이제 걔네들하고 싸우면 내가 다칠까 봐서 걔네들이 보호해 줬는가 봐요. 근데 그거 말고도 아까 다문화 쪽에도 관심 예. 있다고 그러셨고 그다음에 저희가 듣기로 집수리 활동을 예, 그렇게 많이 하신다고 예. 요즘도 집수리 활동 많이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집들을 가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제 행정이나 관에서 예. 이렇게 그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 사실상 그 행정이나 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짜여진 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이제 거기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많이 찾아서 아, 내가 살던 집이 이렇게 좀 힘들었었는데 이걸 고쳐주면 너무 행복해 하실 예. 거 아니에요? 그거 볼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제가 봉계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제 까딱 잘못 손이 되면 예. 이제 집이 무너질 그런 상황이었는데 할머니가 한 90살 정도 이제
되신 분인데 할머니가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손대지 마라, 무너진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부엌에 옛날 우리 그 군불 집에서 했던 그런 부엌에서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도 보니까 수돗물도 이제 밖에서 떠다가 물통에 부어놓고 그걸 가지고 또 생활을 하고. 수돗물도 안 나왔구나. 예, 예. 그래서 야,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할머니한테 이제 해드린다고 했는데도 할머니가 계속 거부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몇 번 이제 좀 놀러 가는 척 하면서 이제 몇 번 가가지고 할머니를 겨우 설득을 하는데 할머니가 아이고 지금 살면 얼마나 살겠느냐, 내일이라도 그냥 올해는 가사주 한 거 참 마음은 고마운데 하지 말아라고 하면서 또 하길래 할머니 하면서 이제 좀 보채가지고 예, 우리 제주도 말로 보채가지고 눈높이를 좀 맞춰주셨구나. 그래서 그냥 할머니한테 내가 뭔가 해줘야 내가 가끔 놀러 올 거 아니까 해가면서 이제 겨우겨우 달래서 할머니한테 이제 이제 승낙을 받고 예, 예. 우리 대원들이 가서 집수를 딱 끝나고 이제 인사하고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예. 다 끝났으니까 딱 나오는데 할머니가 하는 소리가 아이고 이젠 죽지 못하게 오래 살았겨. 아니 장로들 아이 할머니 엊그저께는 일찍 죽은 날이서 근데 뭐 오래 살라고 또 그런 이야기 염수가 하면서 이제 웃으면서 또 이야기를 했더니 억울해서 죽지 못하겠다 이거 이렇게 해놨으니까 예, 예. 좀 한 번이라도 더 오래 써가지고 죽어야 되겠다. 아까워가지고 아까워서 못 죽겠다. 할 때 우리 대원들이 그때서야 이제 또 대원들은 울컥하는 거죠. 마음이 그냥 뿌듯해. 그냥 대원들이 그냥 뿌듯해가지고 고생은 그냥 2박 3일 이제 고생을 했는데 가면서 그냥 그 대원들이 너무 즐거워하더라고요. 세상에 신이 모든 곳에 존재할 수가 없어서 어머님을 만들었다는 것처럼 우리 나라에서 모든 걸 다 해주면 좋겠지만 그걸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봉사자분들께서 또 찾아다니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다들 바쁘시잖아요. 바쁘게 사시면서 지금 이제 봉사활동 하시는 거잖아요. 가족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저기 일하러 밖으로 나가고 또 봉사활동한다고 또 밖에 나가 왜 우리한테는 신경 안 쓰고 고개 툭 숙이시네 보니까 지금. 그거 뭐라고들 하세요 가족들은? 이거 봉사활동 나간다 그러면은. 똑같은 얘기합니다. 집에나 봉사하라고. 애들도 처음은 이제 뭐 어릴 때지만은 네. 아빠는 맨날 휴일이면 자기네랑 놀아주지 않고 나가기만 한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자연스럽게 이제 그러면 아빠랑 같이 가자. 아빠랑 같이 가자. 예. 아빠랑 같이 가서 놀다 오자. 네네. 봉사활동을 해가면서 놀다 오자. 데리고 다니기 시작하니까요. 이제 얘네들이 성장하니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어울리더라고요. 그게 이제 상교육이 되더라고요, 애들한테. 예. 예.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이렇게 봉사활동에 시간을 할애하는 거를 봐오다 보니까 그냥 뭐 당연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 그냥 집에 있으면 엄마 오늘은 어디 봉사 안 가요? 그냥 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그냥. 가끔 그런 소리를 듣고 나면 엄마, 우리한테는 그렇게 다정하게 얘기를 안 하면서 엄마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이쯤에서 제일 궁금한 게요. 아까 가족들이 뭐라고 안 합니까 하니까 우리 반장님께서 고개를 땅까지 숙이셨거든요. 왜요? 뭐라고들 많이 하셨는 모양이죠 가족들이? 그 저희 가족들한테는 제가 이제 죄인이죠.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난 다니면서도 가끔 그런 말을 해요. 나처럼은 하지 마라. 봉사활동하신 분들한테. 예. 이제 저희 애들한테는 진짜 좀 너무 고맙고 집사람한테나 지금까지 애가 넷이면 운동회가 6번이잖아요. 4, 6, 24, 24번에 속하잖아요. 예. 단 한 번도 초등학교 때 운동회 하는 걸 구경을 안 가봤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날 이때까지 예. 가족들하고 같이 한번 놀러 가거나 여행 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정말 섭섭했겠는데요.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못 하다가 너무 미안해서 예.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너희들한테 정말 미안하다 하니까 뭐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빠 원망 많이 했지 미안하다라고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더니 애들이 하는 소리가 아빠 괜찮다. 아빠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도 아니고 아빠 편한 대로 하세요. 애들이 이제 조건이 있더라고요. 한 달에 딱 하루. 하루 전화기를 끄든 집어던지든 방에서 그냥 잠을 자든 낚시를 가든 무엇을 하라. 혼자만의 생활을 해라. 자신을 위한. 네, 근데 약속은 철석같이 했는데 네.
그게 그것도 잘 안 돼요. 아, 그 한 달에 하루 좀 쉬라고 하는데 그걸 못 지켜요. 그냥 쉽지 않아. 딱 한 번은 지켰어요. 자,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기 전에요. 사실 각 분야에서 봉사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우리가 얘기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보시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 방송을 이제 지켜보시는 그 시청자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네. 사실상 저희들이 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가면 괜찮은 집이 아니라 사실상 이제 살아가기 힘든 그러한 집들, 옛날 집들, 아주 예. 오래된 집들을 이제 그 수리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집들은 보면 집세가 싸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집이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 예. 없기 때문에 사는데 저희 단체들이 가서 이제 집을 깔끔하게 수리를 해놓으면 예. 집세를 갑자기 뭐 두세 배를 올려바른다거나 저희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 두세 배 올리기에는 예. 조금 미안하니까 아 내가 써야 되겠다 예. 해서 좀 내년에는 비워달라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이제 그 좀 가슴이 아파가지고 예. 그러면은 내가 이 분한테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 내쫓는 그런 행위를 시킨 게 아닌가 그냥 그러한 그 저 반감이 설 때가 이제 가끔 예. 있는데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 이제 그러한 분들이 있으면 조금 건축주분께서 좀 배려를 해줘가지고 좀 안심하고 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어쩌면 더불어 사는 사회, 예. 내 혼자만이 아니고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체적으로 또 하나 이제 뭐 제가 이제 다회현일자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이제 도민들한테 좀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헌혈에 좀 동참하고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사바늘에서 이제 일초의 찡그림, 바늘들이 할 때는 분명히 얼굴이 찡그려진다. 일초의 찡그림과 30분의 투자로 한 생명을 50년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 헌혈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생각났는데 우리 피를 나누면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네. 진선 선생님 가족은 우리나라에서 어마어마할 거예요. 최고 많은 가족이니까. 모두가 다 가족들이고. 봉사라는 걸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 그렇죠. 네. 물론 지금 제주도 내에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인구수가 많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많이 모자란 것 같아요. 중학교 남자 동창 몇 명이서 예.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경자야, 너는 친구야, 너는 이렇게 바쁜데도 열심히 살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직장을 다니다 보니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내가 아 그래? 그러면 너희들 혹시 월급에서 한 달에 만 원씩 기부할 수 있어? 그랬더니 아 만 원이야 뭐 커피 한두 잔인데 할 수 있지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래서 제가 그러면 너희들 잘해서 잘 기다리고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저희 적십자사에 정기 후원 그게 있거든요. 바로 어디서 바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계기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제 친구들이 굉장히 뿌듯해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 동창들끼리 있으면 나도 봉사한다 그래요. 그러면 친구들이 너는 무슨 봉사하는데 한 달에 만 원 봉사하고 있어? 우리 친구들이 되게 뿌듯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또 조금씩 전파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뭐 한 달에 그 소액이지만 커피 한두 잔 값으로 후원을 하면서 되게 행복을 또 누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방법은 다양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혹여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예. 또 그런 또 저는 그걸 만 원의 행복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예, 그런 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시간만 조금 더 내주시면 저처럼 몸으로 움직이면서 또 기쁨을 드리고 행복을 누리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더 많은 저희 도민들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세요. 저 오늘 세 분과 이야기하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봉사라는 네. 것. 그 마음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좀 기쁘게 그리고 행복하게 이야기를 나눴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세 분의 인생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네, 안녕하세요. 예, 사회복지만 지금 20년째 한우물 열심히 파고 있는 초록산 어린이재단 이성경이라고 하고요. 오늘 처음에 봉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고 했을 때
제가 감히 30년, 40년 된 분들 앞에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의 시작도 자원봉사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맡은 첫 직책이 유급 자원봉사자였어요. 물론 자원봉사자는 보수를 받지 않는 거지만 저는 그 처음에 사회복지를 시작한 게 비행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다시 학교로 가고 일을 시작한 게 이 비행청소년들을 뭔가 바른 길로 내가 인도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너무나 커다란 포부를 가지고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됐고 그때 이제 유급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 소년원생들을 만났어요. 소년원에 가서 아이들 개별 상담도 하고 집단 상담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이었어요. 그 이후에 맡은 업무가 이제 혼자 사시는 이제 어르신들 이제 밑반찬도 해드리고 밑반찬 봉사하시잖아요. 그래서 밑반찬도 해드리고 뭐 도시락도 해드리고 그다음 잘 지내는지 전화 안부도 하고 그리고 뭐 주거 환경도 바꿔주고 그래서 가정봉사원이라는 그런 자격을 좀 이수한 분들을 가정에 보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했었고 이후에는 다시 또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또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그곳은 이제 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아이들을 이제 또 관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하고 있는 일은 이제 어려운 이제 취약계층 아이들이랑 후원자님들이랑 이제 매칭을 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간략한 20년을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고 소개를 드린 이유는 제가 20년간 사회복지를 하면서 기억에 정말 많은 봉사자분들이 있어요. 가장 처음에 이제 기억나는 봉사자분은 이제 어른들한테 그 어르신들한테 따뜻한 밥방키를 해주고자 한 사업이 이제 밑반찬이나 도시락 사업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업은 정말 봉사자의 도움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담당자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재료를 준비하고 어르신들한테 언제 배달이 갈 거예요? 하고 봉사자들 분한테 연락을 해서 오실 수 있겠어요? 라고 확인하는 게 저의 일이었고 직접 조리나 배달이나 이런 것들 다 자원봉사자분들이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조리 같은 경우에는 주부봉사단들이 와서 밑반찬 조리부터 재료 손질까지 포장까지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작업이 끝나면 다시 이제 배달을 해주시는 봉사자분들이 오세요. 그러면 이제 구역을 나눠서 이제 각 그거를 전달을 해주고 다시 이제 수거해서 오시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봉사자분이 30대 남성분이었어요. 30대 남성분은 평일날 자원봉사를 하는 게 사실상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정해진 요일에 정해진 시각에. 근데 이분은 다행히 그 직장이 그날 쉬는 직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꾸준히 타지에 발령나기 전까지 하셨는데 다른 분들은 배달을 하고 오면 보통 1시간? 뭐 길어야 1시간 반 정도에 오세요. 근데 이분은 거의 끝나갈 때 오세요. 왜냐면 이분은 그 남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다 듣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벗도 대드리고 아들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오면 이 할아버지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어. 그리고 할아버지가 이게 불편하대. 그리고 이거 알아봤냐고 저한테 꾸지람도 하시긴 하셨어요. 담당자에서 빨리빨리 해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빨리빨리 이런 걸 해주라고 하면서 해주셨지만 제 입장에서는 너무 그게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원봉사의 진정성이 바로 이분이 아닐까. 그래서 오랜 동안 그 아들처럼 해주신 분에 대해서는 너무 기억에 남고 두 번째 분은 한 번 인연을 좀 소중히 생각하는 분이셨어요. 제가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아이를 주로 만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한테 집이라는 건 자존감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집은 편안해야 하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내 친구를 집에 데려올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 주거 환경이 좀 열악하거나 뭐 벌레가 나오거나 이러면 놀림을 받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게 되면 아무래도 집에 친구를 잘 데려오려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마침 저희한테 추천이 들어왔어요. 2018년에. 그래서 그 집은 굉장히 다복한 집이었어요. 아이가 다섯에 부모님까지 일곱 식구가 사는 집이었는데 그 집은 원룸을 개조한 거였어요. 아버님이. 한 10평 남짓한 땅에 아버님이 거를 개조를 했는데 그 버려진 자재들을 가지고 아버님이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개조를 하고 이제 아이들이 많으니까 나름 2층으로 복층처럼 이제 짜 놓으셨어요. 근데 그게 안전하게 복층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합판처럼 해서 얇게 대놓은 거라 가지고 그때 아이들이 막 미취학이랑 초등학교 저학년이어서 막 뛰어다닐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너무 선량하셨어요. 그래서 설득을 했어요. 아버님, 좋은 건설사 대표님이 이렇게 집을 고쳐주시려고 하는데 좀 집을 좀 고칩시다. 근데 아버님이 처음엔 거절하셨어요. 왜냐면
자기보다 더 어려운 집을 도와주라고. 근데 제가 봤을 때 거기는 이미 균열이 가고 있어서 아이들의 안전이 좀 걱정되는 곳이었거든요. 왜냐면 그 막내의 다섯 번째 아이가 갓 태어난 아이였어요. 그래서 더 걱정도 됐어서 그 집을 완전히 허물고 쓰레기 집으로 지어줬어요. 그래서 기존에 없던 옥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 집이 완성됐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준공식을 시작을 하는데 아이한테 너무 기쁜 소감을 저희가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애가 막 옥상으로 뛰어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나 누구 데려와야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아 저희가 해준 거는 이건 거예요. 아이한테는 아 내 친구 데려올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 이건 거예요. 근데 그 집이 꼭 평수가 넓거나 화려하지 않아도 아이가 느끼기에 편안하고 안락하면 그걸로 아주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걸로 인연이 끝난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집을 다 지어줬으니까. 근데 나중에 지났는데 명절날이 되면 항상 뭘 보내주세요. 그 집에 아이들이 많아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먹을거리 막 이런 걸 보내주시고 집이 잘 유지가 되고 있나를 가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 이분이 건설사 대표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꿈의 식당을 또 개업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식당을 개업했을 때 꼭 초대하고 싶은 사람이 있대요. 바로 그 가족. 네. 그때 마침 그 집에서 또 하나의 아이가 또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식구를 다 초대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돈가스, 뭐 삼계탕 이런 거 다 세팅해 주셨고 더 기억에 남았던 건 그분이 아이들한테 뭐 사고 싶은 거 없냐고 하면서 용돈을 다 주셨어요. 그 갓 태어난 여섯 번째 아이까지도 다 주시고 부모님한테는 아이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라고 또 100만 원의 후원금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한 번의 인연을 이렇게 소중하게 이어가시는 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이것 또한 내가 좀 배울 점이다라고 생각을 들었고 마지막은 제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일을 할 때였어요. 근데 아이들이 깨끗한 환경에 지내지 못하면 신고가 들어와요. 방임이라고 해서 신고가 들어오는데 어느 날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 집에 쓰레기가 가득하더라 한번 가봐라 라고 해서 신고가 들어왔고 그 집에 갔더니 엄마는 당연히 문을 안 열어주죠. 왜냐면 우리 집이 이렇게 지저분한 건 엄마도 알고 있으니까 못 들어오게 하는데 이제 설득을 해서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집에 들어갔는데 진짜 쓰레기가 화장실부터 막 그 또 강아지도 키우셨어요. 강아지 키우는데 그 배변을 제대로 치우지 않으면 그 악취가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집안 들어갔을 때부터 악취랑 쓰레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집에 그나마 다행인 건 엄마가 그 저장병이라고 하잖아요. 그 외부 물건을 네. 들고 온 건 아니에요. 다행히. 다 본인이 쓰던 이제 생활 쓰레기였는데 그래서 이제 어머님을 설득을 했어요. 왜냐면 그걸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엄마가 나 이 아이들을 도저히 키울 의지가 없어 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좀 그 환경이 좀 지저분하다 하더라도 어머님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그 유대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환경을 바꿔주는 게 숙제였어요. 그래서 그걸 저희 직원들이 다 할 수는 없었어요. 워낙 방대해서. 그래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단체에다가 요청하니까 10여 명의 분들이 그냥 한 번에 딱 모여주셨어요. 쓰레기가 한 1톤 트럭이 두 번 왔다 갔다 했어요. 마대에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엄마도 고맙다고 했고 그렇게 해서 하고 나서 그걸로 끝난 거냐? 아니에요. 도배 청소까지 다 걸레질까지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예 그 내부는 새 집으로 만들어주셨고 근데 그거는 이제 환경을 바꿔준 고마움도 있지만 아마 이 무력한 엄마에게는 이 엄마가 이렇게 된 이유는 아빠랑 이혼을 하고 나서 좌절감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울감이 와버렸고 그 우울감이 무력감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귀찮으니까 하루 이틀 누워 있었던 게 나중에는 아 치워야지 하는 순간에 쓰레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할 수 없어서 방치가 됐던 거였는데 아마 이 엄마에게는 이 봉사자가 왔다 갔다는 게 아마 아 내가 이 약 물고 살아야겠다 이거에 대한 어떤 좀 의지를 자극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라고 해서 제가 좀 기억에 남는 봉사자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매년 저는 사회복지 현장에 있고 매년 그 사회복지 하는 사람들은 매년 졸업해요. 하지만 이들이 다 사회복지 현장에 다 있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어린이집으로 가는 친구도 있고 그다음 공무원이 되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내가 기관에 취업을 하고 싶어도 기관에서 사람을 뽑아야 내가 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어디 가나 이 조직에서는 인력의 문제가 너무 커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좀 봤는데 매년 그 보수교육 대상자 수는 2,300명 정도라고 해요. 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받는다는 건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돈에
돈의 작년 기준의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는 어려운 취약계층의 수는 3만 3천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물론 행정에서도 관리를 하고 사회복지기관에서도 관리를 하지만 이게 너무 방대하다 보니 꼼꼼하게 다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자원봉사자들의 이제 그 도움이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럼 자원봉사자는 얼마나 될까라고 해서 제가 한번 데이터를 봤는데 저희 인구 합계가 67만이라고 하면 등록 인원이 한 20만? 그래서 인구 대비 한 30%가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 활동은 한 12,000명 정도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대부분 어떤 생활 편의를 좀 도와주거나 환경을 보호하는 그런 쪽에 많이 있었고 또 성비로 따지면 남성분보다는 여성분이 5,000명 정도 많아요. 아마 자원봉사를 내가 한다고 해도 이게 궁합이라는 게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각 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궁합이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어떤 노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학습적인 부분보다는 어떤 이들의 생활을 돕는 그런 어떤 활동보조인의 어떤 성격이 강하다라고 하면 보육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쭤봤을 때에는 어떤 학습을 좀 같이 해줄 수 있는 이런 봉사자가 많이 필요하대요. 제가 최근에 하면서 행사를 하면서 봉사자와 어떤 그 대상과의 어떤 연령 맞추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느낀 사건은 아니고 어떤 그런 행사가 좀 있었어요. 저희가 뭐냐면 이제 시설 아이들이랑 같이 어떤 모임에 있는 후원자님과 같이 해서 봉사자들이랑 같이 나들이 행사를 갔어요. 거기는 이제 초등학생들이 주 타겟으로 노는 놀이 시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매칭을 40대부터 70대까지 봉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을 해가지고 70대는 좀 나이가 많은 친구랑 좀 이렇게 엮어 볼까 해서 매칭을 다 했는데 아이들이 선호하는 연령대가 어느 연령대인 것 같으세요? 봉사자의 선호하는 연령대. 애들. 네.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이 오히려 더 좋죠. 왜냐하면 또 귀여워해 주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나이가 있는 어른보다는 그쵸, 엄마 아빠로 보이는 40대 40대 봉사자가 선호도가 높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어르신들은 혼자 다니기도 하고 그랬어요. 마음만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 생각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적인 게 그리고 내가 A라는 걸 해주고 싶지만 나는 밑반찬을 해서 갖다 주고 싶어요. 하지만 그 집에서 밑반찬 서비스를 원하지 않을 수도 맞아요. 있거든요. 거기는 아예 공부를 가르쳐 주길 원해요. 그럼 이게 매칭을 해도 서로의 만족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에 헌혈도 하시고 밑반찬 봉사도 하시고 굉장히 다양하게 봉사를 하시고 또 시작하려는 분들이 또 많으시잖아요. 근데 꼭 어떤 전문적인 내가 재능이 있어야 하는 게 봉사는 아니고 근데 다만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어떤 의지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최근에는 어떤 전문 분야의 봉사자분들도 많이 도움을 주세요. 특히나 이제 건축. 예, 그래서 와서 이제 자재비만 받고 나머지는 이제 노력 봉사로 해주시는 그런 봉사자분들도 많이 있고요. 혹시나 어떤 기관에 속해서 지금 봉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기관에 가서 봉사를 하시면서 이런 것들은 좀 기관 담당자가 좀 바뀌었으면 하는 것들이 혹시 있을지 이거는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앞으로 좀 변화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평소에 좀 아쉬우셨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기관에서 하는 거는 어쨌거나 그 기록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기관은 그 예산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이제 틀에 짠 형태로 이제 가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 또 그렇게 가려고 하고 근데 우리 이제 민간 단체 입장에서는 집집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배고픈 사람, 등 가려운 사람, 추운 사람 다 틀린데 위에서 지침서는 일괄적으로 딱 한 덩어리로 나오고 현장에 가서 보면 다르잖아요. 이 상황 저 상황 다 틀린데 그냥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단체에서 이렇게 기관에다가 하면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계층을 이렇게 맞춤형으로 많이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노인 세대, 아동 청소년 세대, 장애인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해서 이제 계층별로 해서 저희가 이제 맞춤형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가서 하다 보면 참 좀 아쉬운 면이 많기는 많아요. 이게 따라갈 수가 저희가 생각을 해도 행정 입장에서 봐도 이게 A라는 가정에 B라는 가정에 다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정말 저희가 성심성의껏 해서 하는데 안타깝죠. 저희 가면 이제 대상자분들 식사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준 단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아무튼 절반 정도는 저희가 이제 추가를 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맞아요. 예, 예, 그럴 때는 굉장히 그 마음이 제가 너무 공감했어요. 최근에 네, 아플 때가 많아요. 최근에 네. 아까 행정 매뉴얼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뭐 나라 돈은 나라 돈에 네. 맞춰서 그리고 네. 기관의 어떤 후원금에 맞춰서 내려오는 게 있어서 너무 공감하는 게 아이랑 어디 데리고 프로그램을 갈 때는 특히나 먹는 시간이 되면 아이들 정말 잘 먹거든요. 그럼 저는 예산을 집행하는 담당자로서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어른들은 저희가 사전에 양해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예산이 있어서 더 추가 주문을 하지 마시고 이것만 드시게 이렇게 하게 되는데 특히나 고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이들이 또 좋아하게 되면 추가를 또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담당자지만 화가 나더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이게 누굴 위한 기준인가? 다른 데 쓰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 먹는 데 쓰는 건데 그래서 저도 너무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아마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걸 다 일일이 맞추서 매뉴얼을 살 수 없으니까 그게 가장 일어서기.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도 현장에 있으면서 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게끔 좀 건의를 좀 할 거고. 이제 저도 이제 그 다문화 가정 자녀로 애들을 키우고 있는데 제 애들이 와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사실상 그 교육청에서부터 나라 전체가 다문화 가정 자녀에 관한 관심을 둬가지고 네, 얘네들을 맞아요. 올바르게 자라기 위해서 엄청난 관심을 갖는데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그게 오히려 역효과 나는 현상이 생겨버리거든요. 우리 네네네. 애들이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다문화 가정이라는 자체를 남만 자체를 안 썼으면 좋겠다. 그렇죠. 구별하지 말고 단지 친구들이든 교우든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다문화 가정 자녀라는 게 몰랐는데. 너무도 이제 뭐 애가 이제 잘 네. 자라버리니까 근데 집에 와가지고 애가 그냥 시무룩 해서 아 막 하더라고.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아빠 제발 이제 활동하는데 그 다문화 가정 뭐 한다고 하지 마 딱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창피하다라는 말을 안 해봤는데 창피해 죽겠어.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이제 그 명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싹 조사해 보니까 지금 이제 담임 선생한테까지 갈까네요. 담임 선생은 부른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다문화 가정이라고 이제 혹시 뭐 애로 사항이 있어 뭘해서 이제 상담 형식으로 물어볼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바람에 친구들이든 선생님들이든 그 학교 전체가 엄마가 외국 사람이야. 그때까지는 아무런 모대 없이 그냥 친구들하고 교우가 뭐라 잘 있었는데 맞아요. 갑자기 이제 대놓고 광고를 해버린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이 세 분이 얘기하시는 게 이제 현장 그리고 이제 실제 겪는 것들인데 그게 이제 서류가 아닌 현장에서 보는 것들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아쉬움들을 토로하신 거고 근데 지금 이제 기관이나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듣고 좀 고쳐나가려고 많이 노력 중이죠. 네, 맞아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어떤 학교에서 아이가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 거를 보호자분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대부분 원하지 않아서 만약 그러게 되는 경우에 저희가 보호자한테 의사를 다 확인을 하고 이제 학교 측에 이야기하고 그러고 있어서 근데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워낙에 아이의 어떤 자존감을 지켜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거를 좀 여쭌 이유는 저도 어떤 현장의 소리를 좀 듣고 싶었고 다른 시각에서 좀 듣고 싶었고 그렇다라고 하면 세 분은 워낙에 너무 베테랑이시지만 이제 막 뭔가 봉사를 좀 해볼까? 아니면 봉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은 좀 이거 좀 부탁의 말씀을 한 세 가지만 제가 감히 좀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기다림이에요. 왜냐하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누가 내 집에 오는 거를 된 게 정감 있고 감사해하고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요구르트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요구르트랑 가면 늘 단골로 드시잖아요. 그것도 날짜 확인 꼭 해야 하는 왜냐면 애껴두시니까 네, 그러게 하고 저는 그게 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불편한 어르신도 분명 계실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사람이 왔다는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밑반찬이 와서 좋은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아 우리 집에 사람이 왔다 갔어 라는 거에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반면에 아이들은 조금 낯가림이라는 게 있어요. 불편할 수 있어요. 물론 성향에 맞춰서 정말 봉사자가 필요해서 우리는 파견을 했지만 아이는 마음을 여는 게 좀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근데 그게 어린아이들은 또 시간이 또 짧게 필요한데 나이가 클수록 높아갈수록 연령이 높아갈수록 마음을 좀 오픈하는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래서 저희도 꾸준히 막 10년 넘게 전화하고 상담해도 단답형으로 돌아와요.
아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뭔가 내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가정이나 아니면 아이나 그게 어르신이든 아이든 내가 그려진 미리 그려지는 그림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혹시라도 선입견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전에 사무실로 전화가 왔었어요. 저희 그 도움을 받고 있는 아이가 고가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거를 후원금을 좀 잘 사용하고 있는지 좀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다. 그분은 걱정이 돼서 전화 주신 게 맞아요. 왜냐하면 후원금은 정말 더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알겠어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왜냐하면 저희 도내 전역에 있는 아이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어떤 세세한 근황을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가정에 전화를 해서 보호자도 만나고 아이도 만났어요.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아이가 직접 후원금으로 산 건 아니고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나 보호자한테는 더 필요한 것에 후원금이 지금 얼마가 오고 있으니 잘 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도 이제 그 전화 주신 분한테 다시 메시지를 전했어요. 물론 걱정이 돼서 전화 주신 거에서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미치지 못한 부분에 도움을 준 거니까. 근데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어떤 유행하는 패딩을 입거나 꼭 하고 싶은 것, 그러니까 또래 아이들이랑 꼭 하고 싶은 거를 용돈을 받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후원금을 받는다고 해서 이거를 사면 안 된다는 건 없잖아요. 이 아이도 그냥 평범한 아이일 뿐이다 하고, 제가 사회복지를 처음 시작할 때에는 초가집을 봐야 뭔가 열악함이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계셨어요. 물론 지금은 너무 많이 시대가 변해서 그런 분들은 안 계시지만, 혹시라도 그냥 외관상으로, 요즘에는 임대주택도 워낙에 잘 돼 있어서 외관상으로는 너무 좋은 빌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속속들이 사정을 모르는 한 내가 그린 그림은 선입견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뭐 나눔도 마찬가지인데요. 항상 큰 열정보다는 작은 열정으로 시작을 해주시라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양은 냄비는 확 끓어서 넘쳐서 금방 식지만 뚝배기는 끓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그 온기가 꾸준히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뭔가 막 나 자원봉사 할 거야, 나 이거 막 새 집 막 추천해 주시고요, 저 매일매일 가서 막 공부 가르칠 거예요 막 이런, 너무 좋죠. 너무 좋지만 한 번 맺은 인연을 꾸준히 아이들과 만나는 것, 어르신과 만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꾸준히 페이스 조절을 하려면 너무 큰 열정을 가지게 되면 너무 큰 변화를 또 원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봉사자가 막 열심히 하는 봉사자가 오면 나름의 기대를 걸잖아요. 아 이분은 막 이렇게 해주실 것 같아 막 기대를 걸는데, 기대라고 하는 것은 저는 곧 니콜 그게 되지 않았을 때 실망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게 되면 자원봉사 하는 거에 대한 어떤 회의도 느낄 수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만둘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뚝배기 같은, 그러니까 마라톤도 완주를 하려면 처음에 페이스 조절이 중요하잖아요. 막 전력 질주했다가 나중에 완주를 못하는 것처럼 천천히 좀 어떤 호흡을 좀 따라가 주면서 페이스 조절을 하면 좀 오랜 기간 인연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어르신도 그러겠지만 아이 같은 경우에는 한번 마음을 줬잖아요. 근데 그 만남이 어떤 중단이 됐을 때에는 경제적인 어려움보다도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신뢰 이런 거 깨졌을 때는 그 상처가 조금 더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면서 좀 많이 부끄럽고 민망하지만 제가 그래도 어떤 현장의 소리를 좀 저도 느낄 수 있었고, 가끔은 이제 뻔한 이야기가 기본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본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그 기본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누구든 어떻든 뭐 봉사를 시작하려고 할 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좀 도전을 좀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세 분 보면서 아 현장에서 좀 같이 뵀으면 너무 좋겠다 라는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막 이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예전에 그 현장에서 좀 파이팅 했던 초심을 좀 깨울 수 있었던 네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